어제 방송이 나가고 약 1%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상한 댓글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전광용 TV 방송의 신뢰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어제 이 방송 나가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송 나가고 미 상원 문재인 직접 언급 세컨드리 보이콧 경고 당신의 예금은 안전한가 이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정말 호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아주 적지만 좌파 성향으로 보이는 구독자님들이 이상한 댓글을 몇개 달았습니다. 뭐 1%도 안 되지만 신경 쓸건 없지만 그래도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신뢰성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이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회수가 방송 나오고 어제 2월 16일 나오고 조회수가 10만 9천인데 좋아요가 9,217개, 뭐 시리얼 994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비율이 양호하다고 보고 댓글이 367개 붙었는데 367개의 찬성 댓글 중에서 약한 8개 정도가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보통 방송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전광용 TV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서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영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가짜뉴스라고요? 제가 가짜뉴스 생산하고자 이 방송 하는 줄 아십니까? 모카일님, 가짜뉴스 보고 좋아하는 찐따들, 좋단다, 한심한 개돼지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니 가짜뉴스 영상이 유튜브에서 넘쳐나지. 가짜뉴스 그만해라. 헛소리 그만해라, 짜스가. 이런 개보수, 수구보수, 개쓰레기 새끼들 어떻게 처단하나. 국론 분열시키는 놈들, 북한보다 더하다. 빨간 옷도 보이시다, 이거 빨간 옷. 참나. 우리나라에는 언론사가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뉴스 방송 시청률은 상상 이하로 저조합니다. 일부러 콕 집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방송 뉴스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라보시죠. 이렇게 많은 방송, 아무튼 인터넷 언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많은 인터넷 언론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언론을 신뢰하시나요? 저는 국내 언론, 특히 일부 어용 언론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든 거죠. 특히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더구나 외신을 직접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정도로 고의적인 번역 실수인지, 번역 실수 하겠습니까? 영어 대충 읽으면 번역은 실수 안 하잖아요. 일부러 감추는 건지. 교묘하게 일부만 그 기사 중에 일부만 싹까지 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여기서 내보내는 거 보면은 가히 기레기 수준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건 정말 보도돼야 되는 중요한 정보다 하는 것도 보도를 안 하는 경우는 기절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는 주로 대형 언론사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별화되는 다른 방송사, 언론사 이런 데랑 또는 다른 유튜브랑 차별화되는 진짜 뉴스나 분석, 진짜 심층 보도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심층 분석. 그래서 저는 이 가짜뉴스가 별로 없는 외신 이걸 한번 보자 해가지고 외신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구글 들어가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영어 조금만 하면 됩니다. 뭐 잘할 필요도 없고요. 뉴스 보는 거는 그렇게 수준 안 좋아도 돼요. 물론 혼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외신들을 다 어떻게 뒤집니까? 다 뒤질 수는 없어요. 다 뒤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제가 선택한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로.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래서 유튜브 개설을 한 후에 조금 몇개 올리다가 막한 2달 안 해버렸습니다. 쉬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난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구글에 나오는 그 많은 걸다 보고 하나를 딱 결정하면 그때부터 진위를 파악하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또 그림 가져와야죠. 기사 가져와야죠. 다른 기사들 참조해야죠. 국내 보도 된 것도 참여해야죠. 이게 엄청난 시간을 소비합니다. 어떤 데는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하루를 꼬박 소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멋진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 됐다! 하고, 이건 내가 먼저다! 하고 막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TV나 인터넷 이런 데서, 인터넷 보도나 이런 데서 보도가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죠? 당연하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봤다 하면 바로 보도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쉽잖아요. 글만 쓰면 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만들어야 되고, 또 검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이슈에 맞는 다른 데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봐야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뭐다 대부분이겠지만, 외신 담당 기자들이 트럼프 트위터는 아예 캐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먼저 일어나면 트럼프 트위터부터 봅니다. 제일 먼저 눈 뜨고 하는 일이 트럼프 트위터부터 봅니다. 노스코리안 단어가 있나 없나, 그것만 봅니다. 문재인 단어 있나 없나. 그래도 저는 그냥 대부분 자료 일단 잡은 거는 끝까지 합니다. 1인 미디어가 힘이 있습니까? 저는 뉴스가, 거기다가 저는 뉴스, 속보성 뉴스 이런 게 아니라 분석, 논평 이런 거잖아요. 분석이나 논평 중에서는 제가 가장 빠를 겁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자료 뒤지고 방송 준비하는 사람 아마 유튜브 중에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하루에 한 개도 하기 힘듭니다. 어떤 데두개 올리지만 국내 자료인 경우는 간단하니까 지금 뭐 어디 누가 인터뷰 했다든지 뭐 문재인이가 이런 말 했다 이러면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두세 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 다룰 때는 하루에 한 개도 힘듭니다, 진짜로. 이럴 때 저는 이번에 진짜 제가 이런 잘잘한데 신경 쓰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회수 있잖아요. 10만을 넘겼다, 20만을 넘겼다, 30만을 넘겼다. 이때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죠? 좀 눌러주세요. 다른 데 갔어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특히, 구독하기 늘어날 때요. 이 기분이 째집니다. 구독하기가 늘어나면 기분 정말 좋습니다. 공유하기는 더큰 기분, 더큰 힘이 되고요. 기분 진짜 좋고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좀 해주세요. 공유는 다른 데다 자신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퍼나르도록 다돼 있잖아요. 기왕에 신뢰성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어제 방송인 거 한번 볼까요? 물론 어제 다한 말을 또 되풀이하면 이 방송 재미없으니까 아무도 안볼 겁니다. 포인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제목은 이거였죠. 자료 수집, 여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 과정을 밝히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정광용 TV 유튜브 방송의 신뢰성을 이걸로 이한 개만 가지고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워싱턴 포스트. 자료는 어제 방송 자료는 워싱턴 포스트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워싱턴 포스트. 어제 방송 자료는 워싱턴 포스트 자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기 딱 나와 있죠? 여기에 제 구독되어 있는 거 키스콤 2024 저게 제 아이디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제가 등록해놓고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지만 이런 데돈 아끼면 방송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유수의 언론사들한테는 뭐좀몇 불씩 내고 한 달에 몇 불씩 내고 봅니다. 그것도 못 오면 뭐 커요, 그것도. 저 같은 거지한테는 이것도 큰 돈입니다. 여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제 방송이 틀린가 맞는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목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Congress sends a warning shot to Moon and Trump on North Korea. 의회가, Congress, 의회잖아요. 의회가 send a warning shot. 경고로를 보냈다. 누구한테? To Moon and Trump. 트럼프와 문재인한테 경고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니까 신뢰성이 우리 한국 언론보다 높을 수 있고 그 높을 수 있는 기사 제목이 의회가 문재인이하고 트럼프한테 경고를 보냈다. 북한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잖아요. Congress sends a warning shot to Moon and Trump on North Kore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신뢰성이 가짜뉴스라고 합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진도 실어놓고 이거 저기 Congress sends a warning shot to Moon and Trump on North Korea 딱 돼 있네요. 이걸 보고 만든 자료예요.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고 자료 잘못 만들다가 가짜뉴스라고 끌려가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요. 정확한 정보만 다룹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누가 한 뉴스냐면은 조시 로긴이라는 사람이 했네요. 칼럼니스트라고 돼 있고 February 14th 돼 있네요. 2월 14일자. In the run-up to the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the South Korea government is rushing ahead to prematurely relax pressure on North Korea, which could undermine our last chance to, 아니,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To compel real denuclearization. 돼 있네요. 문재인 이름도 나옵니다. 직접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걸 이거 읽고 뭐 번역을 또 까먹을까봐요. 번역을 내가 붙여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김정은, 남한의 행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압박을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미국의 마지막 대북한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마지막 기회를 해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울의 잘못된 병든 일, 여기 뭐라 그러냐. 일 어드바이스드 패스트라고 되어있습니다. 골병든 조언을 따라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얼마나 센 표현인지 아세요? 트럼프 팀이 북한 외교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러나 낯익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은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간다는 말도 여기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느슨한 무기 통제 협상이 끝없이 불확실한 과정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점점점. 그 다음 딱 나옵니다.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 누가? 여기 보면 테드 크루즈와 로버트 메넨데즈가 로드 편지를 썼다 이거 아닙니까? To Secretary of State 마이크 폼페이오. 폼페이오 장관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This week urging him to keep the pressure on and persuade Seoul to do same. 테드 크루즈와 로버트 메넨데즈는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말로 하면 될 걸 왜 편지를 보낼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테드 크루즈는 대권주자 아닙니까? 거물 아닙니까? 메넨데스는 로버트 메넨데스는 저거 아닙니까? 저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상원 외교위원회 연락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은 공화당 대권주자 거물이고 한 사람은 민주당으로서 외교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꼼짝할 수 있나요? 이번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압력을 지속해라.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도록 설득해라.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가짜뉴스라고요? 이 가짜뉴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저는 가짜 취급 안 해요. 가짜뉴스는 오히려 저는 어용 언론들 있잖아요. 뭐 어느 방송 내가 직접 입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게 가짜뉴스지 제 이런 거는 진짜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크루즈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대한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도록 움직인다면 문재인이 직접 거명하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도록 움직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가 긴장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겁나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미국 차기 대권주자와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간사가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때리 뿐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기사입니까?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해라. 겁먹어라. 불필요한 긴장이 생길 수 있다, 한미 간에. 이게 어째 가짜뉴스입니까? 이 편지가 공개가 됐었는데. 테드 크루즈와 로버트 메넨데스의 편지가, 폼페이오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어째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나머지 기사는 저기 어제 방송에 다 있으니까 되풀이 해봤자 입 아프잖아요. 그냥 어제 방송 보세요. 어제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의 역사는 아시죠? 원래 민주당 기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F. 해튼과 윌킨스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이때부터 보수지가 됐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좌 성향을 띠면서 트럼프 반대 성향을 띠면서 지금은 중도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뉴스 보고 뭐 걸핏하는 페이크 하는데 가짜라고 하는데 편지가 공개됐는데 어째 가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뉴스입니다. 저는 진짜 뉴스 아니면 취급하지 않고 신뢰성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의 신뢰성은 100%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어제는 인용하고 분석했지만 저는 한 언론만의 기사를 인용 분석하지 않습니다. 뉴욕 타임즈, 블룸버그, 폭스 뉴스, CNN,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무거나 다 보고 이슈거리 되는 거다 찾습니다. 구글이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구글 뉴스 검색은 끝내줍니다. 네이버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네이버가 어디 이렇게 외신을 뒤집어요? 물론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국내 언론을 보고 합니다만은 어제 같은 이슈는 외신을 보고 했죠. 워싱턴 포스트 보고 했습니다. 자, 레지스탕스, 전광용 TV 방송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는 정신 나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방송의 신뢰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